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막상막하 투명쇼 시즌2의 예정근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결국은 상승 마감으로 다들 마무리가 된 듯 보입니다. 장중에만 해도요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힘이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요 2.68포인트가 오른 1955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32포인트가 오른 604.13에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율은요 0.8원 떨어진 외국인들 매수세 때문인가요? 1089원 70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환율이 여기서 또 더 빠지면 또 다른 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겠죠.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선제적 대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600선 참 오랜만에 보는 건데 결국은 이 600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는 것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이분하고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선윤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늠름해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셀트리온 덕분인가요? 예. 일할 꿈도 있죠. 예. 네. 예. 셀트리온이 오늘 좀 크게 올랐어요. 예. 오를 때도 됐죠, 이제. 예. 예. 알고 들어가셨어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날 정도는 아닌데, 뭐, 본인이 그걸 일부러 그런 큰일 난다는 걸 조장하는 듯한 냄새가 확 납니다, 지금. 어우, 냄새. 예. 자, 이정수 멘토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얼굴 좀 노리장해지셨어요. 멀쩡해졌다고요? 예, 노리장해지셨어요. 아, 노랗게 됐다? 예. 아마 메이크업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아. 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네네. 예, 변장을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얘기 좀 하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네. 모두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으로 우리가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95에서 600포인트 정도 분위기 자체가 고점 포인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잘 넘어갔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아요. 600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잘 대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은데 코스피가 마지막에 갑자기 빨간불 들어와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55포인트에 잘 끝났고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을 주면서 604포인트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코스피, 지금 악재 상황에 대해서 크게 이슈거리가 있나요? 사실 이 악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리스 부분도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 유가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다시 달러, 40달러 뭐 중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에 제친 지표들 상황도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개선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전 아직도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항상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코스닥의 신용잔고도 그렇고, 대차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600포인트라고 치면, 차트를 크게 언제가 600포인트가 나왔었냐면요.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라인이거든요. 2008년도예요. 네. 한번 깨지기 전으로 본다면 2005년도 정도? 요 정도 포인트였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강하게 뚫고 올라갔던 새로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새로운 이제 역사를 그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급등한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추세상의 라인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고점 포인트에 슈팅한 그런 코스닥의 지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항상 더 갈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가도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작년 9월에 580 이상까지 갔었습니다. 뚫고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가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뚫었어요. 의미는 있긴 하지만 역시나 신용장고나 대차거래나 그리고 지금 2월달이
코스닥 실적 발표의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불안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코스닥을 이끄는 종목들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게임주가 시장을 이끌고 바이오주들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주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 종목들 중에서 어느 한 업종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주들 흔들리면서 지수도 끌어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 좋긴 하지만 조금 주의를 요한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 가도 저는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당장에서는. 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도, 가도 많이는 못 간다. 하지만 가기는 간다. 뭐, 예. 조금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우리 이정수 멘토님은 명확한 대답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개별 장세라고 네, 언급을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더 건다고 봐야 되겠죠. 예. 코스닥은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 조정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600선이 무너졌을 때 조정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죠. 분명히 조정은 더 가기 위한 양호한 분명히 조정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조정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조정 받을 때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별 개별 장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반면에 거래소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 거래소는 255와 260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제가 봤을 때서는 거래소는 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다시 해보면 거래소는 월요일부터 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코스닥은 지금 상승 중이기는 한데 600선이 무너지게 되면 코스닥도 조정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딱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소는 월요일부터 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코스닥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조정을 둘 다 받는다 봤을 때서는 타격은 코스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종목들을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어오는 그러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관화 장세 혹은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장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서 그러니까 수급 부분을 보고 강한 걸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수남의 종목들을 공략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서 이번 만에 조정을 받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잘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쪽. 네. 예, 이게, 숲이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숲이 안전해야 나무가 좀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코스닥이 좀 조정이 들어오면 사실상, 오를 때는 늘 계단식이었어요. 예, 조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폭포수입니다. 쭉! 밀려버리는데, 자,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두 분 멘토님께 좀, 트라우마처럼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선윤 멘토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한번 해주신 게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네.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늘 그 2월 말쯤 되면 그 2월 한 20일쯤부터죠. 그때쯤 그렇죠.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 시장에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왔단 말입니다. 해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혹여,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좀 안 좋은 부적절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나와버린다면, 또 한번 코스닥이 그 우려 때문에 빠질, 거는 같아요. 사실상. 그렇다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그런 포인트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뭐 지수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종목들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보통 코스닥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종목 중에 4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 35% 이상이 어닝 쇼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찌됐든 코스피 하청업체들이 많지 않아요. 예, 예. 그럼 고스란히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춘절 이후는 코스닥의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면 분명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 그 뭐 불공정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춘절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없다. 실적이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은 지수 전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요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실적 어닝 쇼크가 그렇죠. 코스닥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전이. 예. 아무나 아니잖아요, 이게. 네? 예,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살짝 그 위트 있는 걸 했는데. 예, 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셨어, 제가. 못 예, 들어 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못 들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자. 네. 재미는 없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자, 이정수 멘토님. 그러면 네. 지금 네. 원래 그 낙폭 과대인 쪽에서 종목들을 잘 잡아 오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 낙폭 과대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명확한 시점이 아니면 그걸 못 잡아내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뭐 낙폭 과대인지 아니면 진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명확히 사실은 시청자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 어떤 감사 의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역작용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조금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관리 종목을 탈피한다든가 아니면 법정 관리가 해소된다든가 이런 그 경우가 생기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급반등이 그렇죠? 나오죠.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어디 예, 좀 찾아보신 게 혹시 없으신지. 그거를 예. 찾아서 그거를 한다라기보다는 예. 일단은 이제 감사 이제 어닝 이 시즌에서는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실적 발표되는 걸 가지고 이제 3월 달에서는 이제 감사 시즌이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장준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3월 말부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쓰러지는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부실한 종목들, 증거금 100%짜리라든지,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3월 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을 아까 예병군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들은 3월 초부터 첫째 주, 둘째 주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물리게 되면 3월 말부터 이제 실려가는 종목들이 엮여가지고 종목들이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혹은 상장 폐지가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3월 초부터 여러분들이 개별주들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 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들 뭐 좀 위험한 애들 좀 공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3월 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서 이제 감자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실려갖고 다 실려간 다음에서 부실했던 애들이 이제 살아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다가 단타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예병군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 시즌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으시는 게 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즌이 끝난 다음에. 네. 제가 아침 프로그램이죠. 역전의 명수 시간에 여러분들께, 혹은 이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예견된 종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페인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게 오늘 그 방송 영향 탓인가요? 장막판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종가를 고가를 만들면서 한 약 5% 가까이 되는 상승을 좀 만들어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담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죠.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는데, 보통 보면 이제, 관리 종목 탈피가 명확한 것들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멘토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리스크 방어적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아직은 더 기대가 될 만한 구간이라서 아직은 낙관론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로 요것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슈죠. 화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연초 주식시장은 코스닥의 거침없는 상승세로 뜨거웠습니다.
대내외적 변수가 대형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핀테크 육성 등 정부 정책이 코스닥 종목들을 떠받치며 코스닥 강세에 기여했는데요. 코스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일각에서는 코스닥 신용융자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중소형주 투자 과열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각 증권업계에서는 2월을 맞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난 1월보다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반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월 중순부터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형주로 시선을 돌리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유, 화학, 조선, 건설주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2월에는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에 눈을 돌려봐도 될까요? 과연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은 2월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지 잠시 후 2월 증시 투자 비책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왜 이 주제가 두 번이나 이번 주에 잡혔을까요? 왜 자꾸 지금 이제 대차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면서 코스닥이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리스크를 좀 알려드리는 것들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자꾸 위험을 강조하다 보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거라면 굳이 이런 위험 요소들보다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약간은 긍정론자라는 거죠. 근거 있는 긍정론이 늘 대세를 이루어 왔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진 멘토님. 네. 자꾸 그 대차장고 얘기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네네. 이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차장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대차장고 많다. 네. 그 리스크 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코스피를 옮겨 타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대차가 뭐 공매도랑 완벽하게 뭐 상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 거래량 자체도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많단 말이죠. 코스닥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을 좀 거래 대금을 좀 보여주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많은 시선 쏠림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조 원대가 굉장히 좀 자주 2조 원대, 1조 원대도 많이 보였었는데 2조 초반대가 많이 보였는데요. 이제는 뭐 2조 후반대나 3조 원대의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을 조금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나 또 코스피 쪽에서의 외인들과 기관들의 힘겨루기, 또 개인까지 같이 엮이면서 힘겨루기 같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잘 간다. 왜 이게 1월 달에 이런 장초반부터, 연초부터 나타났냐면, 잘 아시겠지만, 1월부터 역시나 코스피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불안했던 감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대외 악재들의 좀 변수 자체가 또,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안정화되면서, 코스피 지수를 바닥에서 좀 끌어올리면서, 50포인트 중반까지 맞춰놨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와는 상관없이, 대외 악재가 강할 때마다, 좀 안정스럽게 올라갔던 포인트. 좀, 어찌 보면은, 모든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첫 해의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단 말이죠.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대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나씩 맞았던, 아주 잘 맞았던 고리들이 하나씩 헐거워지고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는 건 좋지만, 분명한 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제 어떤 거를 조금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데, 항상 뭐 1월 수익률이 5년 동안 코스닥이 우세했던 건 사실이에요. 코스피보다. 하지만 2월은 아니었습니다. 2월은 아니었어요. 2월은 코스피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춘절 효과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어디로 그럼 가야 될 것인가. 코스피 쪽에서의 저는 개별주들이 있죠. 코스피에서도 그래도 업종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의 대안으로서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아직 코스피 대형주가 크게 올라간다. 업종이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고는 자꾸 판단하기 힘든 시장이지만 코스닥의 개별주에서 시선 쏠림이 나오면서 코스피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개별주를 찾는
그런 시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현 시장에서는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역사적 관점에서 네.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맞아요. 네, 늘 2월자만 코스피가 좀 나왔다. 네, 평균적인 네. 그냥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예. 이번에도 뭐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멘트는 눈이 많이 나쁘세요? 제가 뭐 9살부터 안경 썼으니까요. 네. 나쁘지 않죠. 혹시 안경 잠깐 벗어주실지. 왜 또? 예. 아니요, 그 눈이 원래 굉장히 눈이 예쁘신 것 같은데. 아, 눈이 제가 굉장히 큽니다. 안경 때문에 작아 보이는데, 그리고 예. 눈이 제가 금붕어 눈이에요. 예. 아시겠지만 금붕어 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톡 튀어나왔죠. 톡 튀어나왔죠. 예.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안경 예. 벗으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예. 뵙기고 싶네요. 예. 다음에 저를 보시러 오면 예. 그때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 셀트리온이 5만 원 넘어가면 혹시 안경 벗으실 생각 없습니까? 8만 원 넘어가면 하겠습니다. 예.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안경 안 끄신, 우리 이정수 멘토님께 네. 추가 질문을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월이 1월보다 낫다. 이 투자 전략에서, 좀 중요하게 잡아주신 게, 코스닥이 과열 부담감, 이런 네. 부분들과, 투자 심리가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개인들 체감 자체가 좋으면 이게 좋은데 여러분들 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확실하게 나오면 시장은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순환매가 나오면 좋은데 그럼 순환매 종목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거래 종목들 있죠. 화학주라든지 조선주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순환매가 나와주면 시장의 분위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면 좋아져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고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요. 동시에 순환매 종목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오면서 말씀드릴 때 거래소 종목들은 분명히 단기 반등권에 있지만 약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종목들 계속적으로 매매 대응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간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꺾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600선이 꺾었을 때, 600선이 깨졌을 때 이제 조정을 염두를 하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조금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고 혹은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그걸 공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저점이 살아있다라든지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 들어왔던 애들이 빠지면 걔네들을 보시는 거지 아무거나 싸다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3월 지나가고 이제 감사시즌을 가면서 정말 안 좋은 종목들은 많이 왜 빠져있느냐. 자, 많이 빠져있는 종목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빠지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그 종목이 안 좋아서 좀 심하게 말하면 곧 상장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기 위해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서는 아무리 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1월 장에서는 1월 효과가 있었죠. 많이 밑에서 제가 그런 종목들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조건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아무거나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월 초부터는 여러분들 아무거나 밑에 있는 거 건드리시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 좋아서 빠지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동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지금 뭐 투명쇼라든지 뭐 무료방송이라든지 공개방송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 와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상장 페이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사실상, 네. 해마다 그 코스닥 쪽에서의 상장 페이지 숫자, 그런 회사들이 매해 줄고 있는 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건전성,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간다는 차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코스닥도 지금 600포인트를 쉽게 넘어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요. 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의 수가 확 줄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코스닥 쪽에서도 불안감보다는 시장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의 투자 심리라고 하죠. 이 투심이 회복이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올라오게 된 것이라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얘기 뭐 안 좋은 얘기는 일단 여기서 좀 짧게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 한참 좋은데 뭐 굳이 뭐 초칠 필요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짧게 끊고요. 지금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5년 2월 6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막상 마카 투매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종목들이 오늘 김선윤 멘토가 방송 출연한 것을 아는 날인 것 같습니다. 두 개 종목이나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장 11.08%, 이라이콤이 14.83%. 예, 어우, 좋습니다. 오늘. 큰 소리 빵빵 치시겠는데요. 자,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 전략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NK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익절가를 잡았네요. 그죠? ICD 종목 역시 손절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윌비스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어제 1위를 기록했던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한 단계 밀렸습니다. 38.5% 수익률로 2위 기록했고요. 자, 3, 4위는 모두 정정 멘토입니다. 게임빌과 인선 ENT인데요. 30.7%와 29.5%로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내비 29.3%로 5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는요. 예, 이 종목 1년 줄 알았습니다. 한국주철관이죠. 정말 숟가락 제대로 얹었습니다. 예, 한국주철관 추천한 지 단 2주 만에 39%로 높은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대진 멘토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오늘 장 126.1%의 누적 수익률로 이정수 멘토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멘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조민규 멘토가 89.3% 그 뒤를 쫓고 있고, 이야, 장대진 멘토 놀랍습니다.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77.6%의 누적 수익률로 조민규 멘토의 엉덩이를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아유, 이분 큰 소리 치는 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걱정부터 살 됩니다. 근데 뭐 또 수익률이 좋아서 큰 소리 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 네. 시감 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큰 소리 치고 싶지만 그래도 네. 손절을 당했잖아요. 한 종목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아픔이 더 크시단 네. 얘기입니까? 그게 더 조금 그게 시청자들 위한 마음으로 그게 두 번 가준한데 두 번 손절되는 바람에 네. 이 방송의 규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네. 세 번째는 못 들고 나오죠? 네. 네. 두 번 손절되면 못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NHN 엔터 잘 아실 겁니다. 평소 모습대로 하시죠. 왜 그, 마치 굉장히 아픈, 시청자들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그런, 진짜 아파서 그래요. 왜냐하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해서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매수를 하시면. 유상증자 가격이요, 62,100원입니다. 62,100원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약 30% 가까운 물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권리락은요, 나와 있죠. 권리락은 약 3%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기준 가격이 월요일부터요, 76,000원입니다. 이제 이거는 신청을 3월 달에 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증을 받으실 분들은 다 결정이 나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유증을 받아야 된다. 오늘까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증을 이제 30% 받아버리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62,000원이니까. 그러면 현재가 76,000원대, 76,000원으로 시작해도 걱정이 없는 가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이제 움직일까? 주가 이제 나중에 이제 3월 한 20일경인가요? 정확하게 날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근처에 이제 물량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에 NHN은 또 이제는 더 이상 사기는 사도 되긴 하지만 늦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을 해보고 정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계산 단가를 계산해 봤을 땐 7만 원대 아래가 지금부터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가지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 네. 자랑이 시작되시는군요. 자, 셀트리온 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셀트리온이 저도 정말 이거는 몰랐던 소식이에요. 어떻게 제가 화이자가 호스피라 회사를 인수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화이자가 호스피라 회사가 인수당한다고 해서 왜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냐? 호스피라사는 셀트리온에다가요, 작년 말쯤에요, 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CB로 받아갔습니다. 왜요? 램시마 판권을 받아가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화이자가 이제 호스피라사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화이자의 유통망을 램시마가 타고서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자, 호스피라는 유럽과 미국의 판권을 가져간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램시마의 판권을. 그게 화이자가 고스란히 가져가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1월이나 2월에 유럽 쪽 판권 시작된다. 시작됐죠. 벌써 시작됐어요. 그리고 6월이나 8월 안으로 해서 미국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화이자 효과로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 아, 이건 대박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괜히 아까 8만 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이 56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요. 정말 많이 매수해줬는데요.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걱정 마시고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라이콤은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자, 이라이콤이 장 거의 끝날 때쯤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좋게 나왔느냐가 관건이었는데 206억 정도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분기까지 실적이 나온 거를 확인해 봤을 때요. 여기 보시자면 210억 했는데요. 400억 이상 하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2천억이 안 됩니다. 2천 나누기 400억 하면 몇입니까? 5죠. PER 5가 안 돼요. 그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다고 합니다. 왜요? 애플 효과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라이콤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몇 배? 4배, 3배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굉장히 싸다, PER 5배 아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PER 5배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더 올라갈 겁니다. 조정이 나오겠지만 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목표가를 2만 원 잡았지만 PER 제가 한 6배에서 7배 사이로 2만 원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하지만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높았던 때가 2만 2천 원인데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애플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라이콤 주가도 날아갈 것이다. 그걸 이용했던 거니까요. 뭐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저평가로 인해서 가치주 성향을 띈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좀 더 지켜보고 방송 보시다가 제가 또 이제 안내 그 멘트 날려드릴 거니까요. 그때 맞춰서 조금 뭐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의외로 차분하십니다. 아, 예, 차분해야죠.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차분해야 됩니다. 오, 예. 김순님 멘토님 또 다른 네.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이정수 멘토님, 지금 그, 이 수익을 말하다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수익을 말하다가 아니죠. 투맨쇼. 막상막하 투맨쇼. 네. 아유, 제가. 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듯한, 예. 아, 죄송합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한 이후에 한 네. 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지금 누적 수익률 1, 2자리를 내주고 있진 않아요. 네. 그죠? 자, 이런, 좋은 수익률의 원동력, AS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AS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ICD입니다. 자, ICD. 사실 뭐, 원동력이라는 건, 시장의 맥을 잘 짚어야 되는 건데 일단 이 ICD도 요 밑바닥에서 추천한 이유를 해서 최근 동안 한 25% 수익을 주다가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서는 이제 손절 가격을 좀 올리긴 했지만 손절 가격 7천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서 이제 상승폭에 비해서 옆으로 조정을 받은 이걸 가지고 횡보 조정 기간 조정이라 그러는데 기간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7,500원 선을 지지를 하고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네틱스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어제 기관들이 58만 주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지금 수익률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38.5%인데 그건 한 40% 정도 지금 찍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그냥 죽지를 않습니다. 기관들이 58만 주나 들어왔는데 죽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이제 갖고 있다면, 다소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목표 가격 한 2,500원까지 당장은 당연히 안 오겠지만 그쪽까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맨쇼를 통해서 계속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조정을 하되 40% 수익 난 종목이 여러분이 깨지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투맨쇼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전략들 여러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다소 흔들림이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이제 윌비스. 자, 윌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소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서는 윌비스가 이제 이게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때에서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도를 한다면 다시 내려올 때 매매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접근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포트 종목으로 이제 교체하는 이유는 이제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빠른 종목을 원하시면 오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히든 카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이제 윌비스는 한 5에서 7% 수익이 나 있는데 이거는 이익 실현을 하고 종목 교체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보유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NK인데 이제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죠. 자, NK 전에서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추천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20% 수익을 줬고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자,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갔죠. 사실 종목들이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 이거 배 아파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팔았는데 그걸 더 빠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만 먹고 다 죽으라는 심보는 놀부 심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인드의 주식은 저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왕 주식하신 분들이라면 20% 정도에서 이거를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눌리면 또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주생엔진 이후에서 이제 NK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NK도 200원대 사신 분들은 사실 이게 목표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근데 5,000원을 딱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팔았겠지만 요거를 이제 분차트에서 보면 이게 바로 N장 목표치라고 그래서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N장 목표치라고 그래서 요 정도 올라갔을 때선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는 요거를 한번 매도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도를 못 했다면 괜찮습니다.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살짝 읽어드리면 최근에서 이제 회사 홈피를 들어가면 공매도에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제 회사 공식적인 홈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선 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예. 상신 EDP. 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하자마자 지금 6% 수익이 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목표가 가격까지 한 4,8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음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상세한 가격 전략 잘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김수님 멘토님. 네. 빠르게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네. 쉬운 종목 자주 말씀드리고요. 자전거 요 종목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번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에요. 많이 조정이 와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슈는 뭐 다 아시는 겁니다. 겨울 이제 끝나고요. 매출하락 때가 되는 거고 4분기 실적 좋았고 그리고 올해 또 신제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도 바닥 확인하고 상승 나오고 오늘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볼만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바로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차트 볼게요.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조정 나오는 종목들을 상당히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려요. 이런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죠, 제가.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잡고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사실 조금은 이미 오전 방송 같은 경우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하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좀 베팅을 걸어봅니다. 실적이 잘 나와줬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관들이 매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오늘 뭐 약간 매도가 나간다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약간 쉬는 타임 기타 업이 쪽도 매수가 다시 잡히는 여기서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맞춰보자면요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높게 잡나요? 아니에요. 2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를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매수가는 제가 21,000원 잡습니다. 21,000원 부근에서 뭐 최대한 싸게 매수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6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요 가격 구간 맞춰서 한번 대응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삼천리 자전거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삼천리 자전거 짤막하지만 강한 설명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 이정수 멘토님 히든카드 네.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자, 인프라웨어. 자, 인프라웨어는요, 인베디드 소프트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 자,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좀 있을 거예요. 좀 그거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운영 체제를 담는 그릇이라고 봅시다. 자, 그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런 운영 체제를 담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배를 받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도 좀 어렵죠. 자, 지금 화면을 보면요. 그림이 하나 그 잘 보시면 가운데에 인베디드 시스템 보이시죠? 그 위쪽에는 이제 모바일 솔루션, 그 좌측에는 좌우측에는 정보기기 솔루션, 산업기기 솔루션, 이제 밑에는 이제 센서기기 솔루션, 이렇게 핸드폰, 로봇, 기계, 컴퓨터, 사물 인터넷, 디지털 TV 등등 이렇게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인프라웨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HTC 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타이젠, 타이젠이라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을 하고 있는 운영체제로서 삼성전자에서 주도로 개발이 되었는데 물론 인텔하고 같이 됐는데 자, 삼성전자는 이 앞으로 모든 스마트 기기 및 사물 인터넷 기기에다가 OS를 타이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프라에는 유일한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어플, 그것들을 이제 타이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기술 PAG라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 이쪽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이제 타이젠 수혜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타이젠 폰이 인도에서 출시를 하고 있고 타이젠 TV도 2월에 출시한다고 하며 웹 생태계 조기 구축 등 클라우딩 발전법도 이제 2월 정기 국회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예정으로 있고 그 수혜주가 인프라웨어가 될 거라시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웨어는 또 셀바스라든지 이제 자회사인데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업들의 다각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열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재무제표상적으로 보면은,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료가 좀 나갈 텐데, 매출 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타이젠 생태계 구축 시스템 및 그런 이제 매출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되면 이제 앞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여러분들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재무부여를 보면은 이제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유보율도 944% 현금도 많이 보유하는 회사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이후에서도 계속 좋을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7,6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9,500원, 손절 가격은 7,140원인데 늘 결과가 확인됐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설날 맞이 릴레이 전문가들이 무료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9일날 하는데 장중에서 무료로 방송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14일부터 지금 보름 동안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시켰는지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쪽 종목들로 얼마나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웨어는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성 멘토도 한번 들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금인데 어디 안 가십니까? 불금이라서 집에 가야겠죠? 예. 제가 지금 수원이라 집에 가면 12시입니다. 아, 네, 예. 빨리 가야 됩니다. 정말 고생하시네요.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른 가세요. 예. 집 나가면 됩니까? 예. 어디 딴 데 세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들 고생하셨는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